제가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보면요, 목이라 허리 통증이 아니라 머리 두통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통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꿀팁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30대, 40대 남자, 여자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30, 40대 환자분들 중에서 머리 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30, 40대 환자분들 사이에서 두통이 생겨서 오셨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하면요, 주로 한쪽 머리로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머리 뒤통수가 아파요, 아니면 머리 옆쪽이 아파요, 머리 앞쪽이 아파요, 또는 뭐 이쪽 전체가 깨질 듯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쪽 머리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진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두통. 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한쪽이 주로 깨질 듯이 아프면서 막 머리에 눈이 앞에 번쩍번쩍 거리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편두통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근막 두통이에요. 근막이라고 하는 거는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이 막이 있거든요. 이 모든 뼈는 감싸고 있는 막인데, 이 머리에도 우리가 보통 두피라고 하는 이 막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이 막이 쪼여지고 경직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두통이 생기는, 이 두통도 편두통만큼 상당히 심해요. 자, 그러면 내가 30, 40대에 해당이 되고 머리가 한쪽 부위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이나 뭐 진통제, 두통약 이런 걸 먼저 드셔보실 수 있고, 자, 이걸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 증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편두통약을 드셔보실 수 있어요. 자, 이 편두통약은 왜 먹어야 되냐면요, 이 편두통약은 일반 두통약하고는 작용하는 기전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편두통약을 먹었을 때는 정말 극적으로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약에 작용하는 기전이 달라서 그런데, 주로 그래서 편두통약으로 저는 쓰고 있는 약이 트립탄 계열의 약이 있고요, 에르고타민 계열의 약이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약의 상품명은 크레밍이란 약하고 알모그란, 이런 약을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편두통에 특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일반 두통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 편두통에 효과가 좋은 특효약을 한번 드셔보시고 이 반응을 한번 보는 게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편두통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근막에서 발생하는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목 쪽이나 이런 부위를 물리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돼요. 자, 왜 목을 치료받으면 이 머리 쪽 근막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사람 머리가 있는데요, 자, 이 머리 쪽을 봤을 때, 자, 이 머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자, 이게 이제 그 힘줄이 있고 여기 근막이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두피가 되는데요, 두피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혈관들도 지나가고 여기 두피 쪽으로는 신경도 지나가요. 이렇게 이제 신경들이 이 두피를 지배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을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이런 신경들은 목에서 나와요. 특히 요즘에는 뭐 사무직 컴퓨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 구부린 자세로 있고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구부린 자세로 보게 되면 이 목이 일자목이 되고 이런 목에 있는 근육들이 경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목 근육이 경직이 돼서 이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들도 누르고 자극을 이제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 쪽으로 해서 근막이 뭉쳐가지고 두통이 생기게 되게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두통이 있는데 목도 항상 좀 뻐근하고 결린다, 이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나 아니면 도수치료나 그런 거를 이제 목 쪽으로 받게 되면 머리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결론은 내가 머리가 계속 아픈데 약국에 가서 약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편두통 치료약을 한번 드셔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목 쪽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 나는 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양쪽 머리 전체가 너무 심하게 계속 아프다, 또는 가끔씩 한 번씩 뭔가 이렇게 팔, 다리 쪽으로 힘이 빠진다, 이거는 진짜 머리 쪽 정밀검사를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 뭐 30, 40대면 사실 실제로 머릿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또 사람 이래란 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거나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너무 심각한 두통이 양쪽으로 계속 있다 이러면 꼭 머리 MRI를 검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